나라 방탄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가 차안입니다. 저희 버스에 탑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독님? 자, 오늘 달려라 방탄의 주제는 방탄 야유회. 야유회. 오늘 우리 옷이 지금 우리 태형입니다 지금. 빛입니다 빛이. 아차산 꼬질이라는 별명이. 아차산 꼬질? 뭐라고요? 아차산 꼬질? 꼬질이. 아, 저희가 각자 조금씩 꾸며서 왔습니다. 다들 커스터마이징 했어? 네, 커스터마이징 했어요. 됐지. 시간표고요. 한번 보시고요. 출발하고요. 장 보고요. 도착하고요. 배드민턴 하고요. 배드민턴. 보드 게임을 한번 하고요. 자유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고요. 저녁 식사와 달방 노래자랑 하고요. 스키스파이어라고 끝납니다. 좋습니다. 어떤 게임을 하나요? 뽑으시고 네. 간식을 뽑으실래요? 간식을 한번 뽑아보죠. 뽑아야죠. 간식을 먼저 뽑고 수강 형이 다 뽑아주세요. 자, 간식 갑시다. 간식. 자, 오다리. 오다리. 제일입니다. 게임 참참참. 참참참 다시는 들어. 아, 다시 없어. 나 항상 지더라고. 나 갑니다. 나 갈게요. 그래, 오케이. 나 믿어, 얘들아. 아니야. 한번 파이팅 한번 넣어줘. 파이팅. 나 질 것 같아. 질 것 같은데. 참참참. 오케이. 좋아. 정말 헤어 젤리 먹고 싶어. 오케이. 오. 오. 좋아. 오. 젤리 히드. 아이, 첫 번째 판부터 순조로운데. 야, 이게 우리 처음이자 마지막 간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먹으라. 우와, 고맙다. 두 번째 간식. 두 번째 간식. 오다리 나옵니다. 오다리. 와, 일단입니다. 이거 가야 돼. 야, 가자. 이거 무조건 가야 돼. 라이스 아, 어려운데 이거 너무. 참나 이걸 어떻게? 뭐야 나도 못 봤어. 이거 확률은 5분의 1이에요 형. 생각보다 쉬워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찍어. 아니야 보고 있어서 쉽나? 딱 누르는 손가락의 힘이 강하지 않았어. 요건데? 그 말은 검지와 중지는 아니란 뜻이지. 그럼 나는 약지로 간다. 아. 범주가 중지 아니라며요. 아니지. 아니라며. 손의 힘이 약하니까 그만큼 상대가 그래. 아니지.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춰? 제가 있습니다. 자. 아니 이건... 이걸 어떻게 맞춰 진짜. 이건 맞추지. 야 지민아 이거 맞춰야지. 지민이는 맞추지. 내가 봤을 때는 이 세 개 중에 하나야. 오. 와. 봤을 때 이 두 개 중에 하나야. 와. 와. 정확하게 틀렸어. 정확하게. 아 치킨 날라갔어. 저 한번 해볼게요. 못 맞춘다니까 저걸. 하려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야. 치킨의 기운이 왔다. 어떻게 맞죠 이거? 정답. 이거. 야! 맞췄어? 야, 진짜 맞췄어? 맞췄어. 야 뭐다. 태형 어떻게 맞췄지? 와 대박. 태형이 먹고 다 나눠줘. 네, 여행 가는 분위기구만. 맛있는데? 다음 간식은 음료수입니다. 아, 뭐야? 치킨에 음료수지. 들어가죠. 음료 지금 먹어야 됩니다. 쉬운 거 걸리기, 음료가 더 중요해. 아무 말 대잔치야. 아, 아무 말 대잔치. 지민이 형, 정정. 정정! 오케이, 지민 갈게요. 위험해요! 조심해요! 바퀴는 동그래요. 하나 네모네요. 카메라는 네모네요. 카메라 감독님 나올 뻔했어. 1+1은 위험해요. 위험 팀이에요, 정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 팀이구나. 사실 정말 안 좋은 건 3번이었어. 뭐가 위험해요? 바퀴는 동그래요. 바퀴가 동그라면 위험할 수 있잖아. 아니 아직 감독님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왜 나... 야 우리 그러면 세 문제만 더 해볼까요? 네? 오야 골라다 골라. 형 세 문제는 형이 해보시죠. 형 기가 막히지. 제가 주죠? 봄 젤리는 쫀득쫀득하죠. 나무가 참 팔았습니다. 정국이 안경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 미진 쪽긴 한데 말이 좀 되긴 하죠. 뭐가요? 정국이 안경은 왜 동그랗게 하고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근데 사실 질문 나오면 안 되잖아요. 맞아, 이게 물음표가 나오면 게임이 안 끝나. 맞아, 난 이실제꾸에서 잘못했습니다. 오, 치킨 더 있어요? 치킨 합니다. 하나만 줘라. 저 환타 도전. 제가 또 환타 먹게 그래. 해드릴게요.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대상을 탔습니다. 와! 컴백을 또 한다고 합니다. 오~ 미니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야! 정규야, 임마. 야, 정규야. 정규라고 합니다. 검은색 머리로 등장을 합니다. 오~ 완벽하네. 짠! 야, 아무래도 잘하네, 지민이. 아무래도 진짜 잘한다, 다들. 삶은 계란. 박수 맞추기입니다, 박수 맞추기. 셋 중에 누가 쳤는지. 아, 누가 쳤는지. 야, 남준이 끄자. 나 너무 멀리 있는데? 남준이가 수십 년간 음악을 해온 그 이유가 있을 거야. 수십 년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안 뜨거워. 어리지. 25살밖에 안 살았는데. 자, 남준이 고개 숙여. 하나, 둘, 셋. 아, 이건 쉽다. 소리 딱 들으면 알지. 그렇지. 그 감독님이요. 야, 남준이 역시 수십 년간 음악을 한 이유가 있지만 이유가 갑자기 생겼다. 와, 대박이다. 와, 와우. 단계, 단계 좋아해. 아, 근데 이 까기가 너무 힘들다. 가져요? 어. 야, 머리 한 번 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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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 가위바위보 진짜 못해. 야, 여기다 계란 올려놔. 왜요, 왜요? 가위바위보 이기자마자 무시자. 가위바위보. 참가한 사람만 해, 참가한 사람만 해. 야, 안 되냐, 나 안 돼. 어, 야, 방금 누구냐? 나 안 되는데? 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나 안 돼, 나 어떻게 해. 야, 나. 그렇게 하면 더 아파. 오케이. 야, 그거 아니야? 삶은 계란은 아무리 손으로 치워도 안 깨지는 거? 악력으로요? 악력으로. 아니야, 날계란이 안 깨지는 거야. 아니, 날계란 깨졌었어요. 안 돼? 야, 이상 있구나. 다음 게임 주시죠.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오징어, 나왔다. 오다리. 눈치 게임입니다, 눈치 게임 잘하시는 분. 아, 근데 이거 어려운데? 어렵지.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란 까기 쉽다며. 왜 이렇게 어렵노? 겹치면 저도 지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부터 눈치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겠습니다. 1! 1! 아니, 이거! 아, 이거는 진짜 비겁하다. 진짜 너무하다, 진짜. 진짜 1 부를 때 진짜 신나게 1! 이렇게 한 거 알아요? 그렇게 이겨진 건 아니지. 1! 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진 거야? 아니야, 1을 하면 이제 시작한다고. 이러면 지는 거니까 뒷부분 안 들어가지고 뒷명.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진다는 거야, 이거. 어. 그렇지? 뒷명이 뭐야? 뒷명. 이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1, 2, 3, 4, 5.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감독님이 이기는 거예요. 아, 오케이. 룰 이해했어. 마지막 판이 막판, 막판. 잠깐만요. 한판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정국이가 아직 숫자를 한 번도 말을 안 해봤어요. 얘도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 정국아. 자, 해보겠습니다. 말 좀 해, 정국아. 그래, 정국아. 1, 2, 3, 4, 5, 6. 감독이 그냥 졸라 그런 것 같은데. 7. 뭐야? 야, 바로 해야지! 말 듣게 기다렸다, 같이 이야기. 일부러. 아, 졌어. 야, 오징어 실패해, 오징어. 자, 다음 게임 갑시다. 자, 이제 이번 간식은 아, 과자. 과자입니다. 아, 과자, 과자. 과자 게임은 훈민정음입니다. 우리 슈가이 또 그 어렸을 때 국어 시간에 막 95점 맞고 막 그랬대. 야, 국어 95점 맞으면 훈민정음을 잘하냐? 자, 앞자리부터 가겠습니다. 오케이. 영어. 우유. 천천히 천천히. 아야 아야. 잉어. 우유. 우유였어요. 오이. 우와 우와 우와. 아양. 우와 우와. 우엉. 우와 우와. 안양. 야, 아야 너무 심하지 않냐? 야, 나 우유 생각하고 야, 있었는데. 심지어 얘 잉어도 내가 알려준 거야. 마지막 게임인가요?
김밥입니다. 오, 김밥 괜찮지? 마지막 게임이니까 김밥과 우정 쓴다. 오! 오케이, 렛츠 기릿. 하나뺑이. 하나뺑이 잘하는 사람. 하나뺑이가 뭐야? 가위바위보. 아, 자, 가위바위보. 하나뺑이.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아, 야야야야야, 미안하다.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아, 이렇게! 어?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야! 아이, 저졌네! 이게 뭐야! 자, 제대로 할래요? 제대로? 세 명 이기면. 세 명 이기면? 오, 너무 쉬운데? 형, 이겨. 저 믿어요? 어, 믿어.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형이 하나빼기의 신이야! 형의 제자부터 가겠습니다. 가자, 진짜. 배웠어. 이렇게 해야 잘 된대. 진짜? 이렇게 해야 돼. 난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는데. 나도 안 되는 동작인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그렇지. 제가 배운 대로 하고 있구만.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아! 이걸 못하냐. 닉네임은 내가 졌어요. 찐해.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자, 한 명이 이겼죠, 지금 저희 팀에서. 한 명도 못 이겼어. 한 명도 못 이겼어. 지민이 다시 할 기회를 줄게. 신이 나서서 사기를 내가 올려줄게. 그래, 여기. 사기를 올려줄게. 안 되면 지금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우와, 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케이, 빨리. 안 되면 지금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야, 지금부터는 다 이겨야 돼. 안 되면 지금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아, 너무하다. 안 되면 지금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오, 야, 이겼어. 이겼어? 저 준 거야. 아, 얘들 이걸 못하냐? 보여드릴게요. 갑시다. 하이바이보, 하베기, 하이바이보, 하베기. 야! 너 2초 만에 끝났어, 야. 너 2초 만에 끝났어, 야. 어이가 없다, 진짜. 너무 어이가 없다. 야, 오빠, 가자. 저희 김에 김밥. 오징어. 안 내면 징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오, 이겼어. 저 준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찝찝하지? 감독님이 고수였어. 뭐지? 뭔가 왜 이렇게 찝찝하지? 감사합니다. 자, 가져가세요.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 이제 끝났고요. 네. 마트가 아니라서 오늘 장을 볼 거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마트에서 저희가 무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아, 진짜요? 10kg. 가벼운 것들만 사야겠네. 10kg요? 만약 그 초과하면 어떻게 돼요? 딱 됐는데? 초과를 하시면 빼실 물건을 빼주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마트로 도착! 야, 도착! 야, 도착! 야, 야, 마트! 야, 언제 그걸 먹고 있어요? 어? 마술이야. 무게만 10kg 되니까. 오케이, 야, 일단 담을 거 다 담아. 일단 바로 앞에 있는 밥. 우리 진하게 에스프레소 어때? 우리 다들 배웠잖아. 이거 하나씩 하면 또. 나 누랑이야 그냥. 야, 우리 배웠지, 호바. 어, 우리 배웠어, 에스프레소. 야, 그 둥둥 떠 있는 거 뭐지? 카레 뭐였지? 그거 있잖아, 그 떠 있는 거. 마그마? 피그마? 무슨 마였는데? 이거 뭔 마였는데? 고기 먹으면 쌈장 필요하지, 쌈장. 쌈장 하나에 고추장 하나, 쌈장 하나에 고추장 하나. 참기름 조그만한 거 하나 필요해. 그렇지. 그렇지. 아, 역시 또 요리사. 야, 오늘 셰프는 미 셰프다. 그냥 신랑만 믿고. 야, 미 셰프만 믿고. 미 셰프만. 여러분, 우리 후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자, 귤. 이제는 이렇게 꽁다리 딴 걸로도 나온다. 귤 먹자. 그래. 청포도. 야, 일단 담아, 일단. 쌈 바로 필요하죠. 김치. 저 짜게 있어요. 갔다. 자, 우리 뭐 무슨 고기 먹을까요? 돼지 아니겠습니까, 역시? 오겹 아니냐, 오겹? 그래, 오겹만 먹자, 오겹만. 이거 하나면 되지. 400g. 하나면 돼. 몇 분이 되실 건데? 저희 7명. 7명이면 세금 반만 사가죠. 이게 두 분이에요. 어, 그래, 세금 반만 샀대요. 예. 아, 야! 어, 서비스 기가 막힙니다. 새우. 아이스크림. 새우 여기 있어. 새우 구워 먹은 거 여기 있어. 어, 소시지. 일단 혹시 모를 가져가 봐야 돼. 그럼 형 개인적으로 사 먹어요. 아, 이거 차돌빵이 왜 맛있다고? 나 차돌빵이 좋아한다고. 언제 구워요? 하고 야, 오마 되면 거기서 빼. 이거 소금은 몇 개 있어야 돼요? 세 개만. 2개. 야, 음료수 어떡하지? 내가 볼 때 음료수 들어가면 끝나. 이렇게 해서 부족하면 하나 빼고 게임으로 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게임은 다 음료수에 올인해. 그 음료수 많으면 되잖아. 오케이, 가자. 무게 안 나가는 뻥튀기. 일단 재보자, 재보고. 뻥튀기 이거. 야, 10g. 야, 5g. 야, 이거 더 나오면 더. 가자.
야 일단 고기부터 봐. 자 고기 올려. 오 야 벌써 야, 3kg. 아니 원래 3kg 샀잖아 우리가. 긴장하지 마. 일단 중요한 거부터 넣어. 중요한 거. 야 밥 두 개에서 1kg야. 저 뺄 수 없는 게 뭐야? 쌈. 야 한 대 많아. 200g. 와 야 이제 얼마 안 나왔다 진짜 얼마. 야 고기 두 덩어리 400g 드셨잖아요. 네. 그러면 빼드리겠습니다. 야 그럼 0.4 더 넣어도 돼. 과일 같은 걸 넣자. 과일을 넣자 제발. 야 포도가 가벼워 근데. 야 가성비로 가자. 그래. 아니 밥을 항상 빼줘. 이거 밥 빼. 세공이 빼. 밥 빼다. 야 많이 줄었어. 오야 좋아. 84야. 가벼운 거 더 가벼운 거. 이거. 300g. 야 0.2kg 남아서 어떻게 해봐. 혹시 왜 산 거야 이제? 이거요? 아 기분상 좋잖아. 파리 타임? 참기름 한번 넣어보자. 오. 됐어. 무게 때문에 몬스터 하신 거여도 담으시고 일단 게임을 통해서 계속. 오케이. 야 우리 아이스크림 어때 얘들아? 그러니까 야 아이스크림 있어야 돼. 아이스크림 안 녹겠어 가져가는데? 감독님 가위바위보. 저희 진영 걸게요. 지영은 장오빠 안 먹을래? 걸어서 오는 거야. 걸어서 오기. 가자 묵찌빠로. 8kg 돼요. 걸어서 가는. 카메라 감독님하고 작가님 한 분만 붙여주세요. 몇 킬로예요? 완전 오르막길. 저렇게 가자. 야, 근데 왜 나야? 우리끼리 가요 일 때. 아, 우리끼리 가요 왜? 한 명. 내가 할게. 거기서. 아, 그래? 뭐야? 진짜? 갑자기 왜? 야, 우리 진영이랑 같이 갈 사람. 갑자기. 오, 야, 좋아. 얼마나 올라가야 돼? 걸어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리는데요? 어, 너 가져가 넣어? 가져가준다. 아, 진짜? 아, 야, 얘들 왜 이래? 사겠다 하는데 말리진 않겠다. 제가 묵찌빠의 신이었어요. 가자. 가위바위보! 가지. 무게 빡! 야! 아, 뭐야, 아이오! 야! 오케이. 빠이빠이 빡! 아! 빨리 가야지! 묵찌빠 빡! 아! 형, 고마워, 형. 잘 싸웠어. 도전없냐? 파이팅, 진영. 이 형 그냥 걸어가는 거고. 7명의 그 아이스크림 걸고 하시는 거.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지금 느낌이 지민이다. 가위가위, 보! 아이. 지민이의 현란한 바꿔치기 예상 스킬 봐봐. 그치, 달라. 무게 빡! 오! 일단 피했어요. 오! 말빠했지? 아! 자, 한 명 더 도전하자. 정국이까지 할 수 있어. 우리가 가자. 정국이 한 대, 정국이 한 대. 와, 대미로! 야, 만약에 네가 지잖아? 그럼 네가 걸어가는 것만 추가되는 거야. 나 정국이 믿어. 하자! 정국아, 네. 네가 운동을 한 이유가 있다, 여기서. 오케이. 자, 아름 딩고 가위바위 오! 오! 제빠! 아니, 감독님 가위바위보만 하고 살아오셨어요? 오! 빠이빠이지! 와! 아이, 형, 아이스크림 없잖아, 아이스크림 없잖아. 이 두 분은 이제 아차산 등반하시면 돼요, 저랑 태형이처럼. 다음 티셔츠는 우리다. 사진 많이 찍어줄게요. 고맙다, 야. 야, 이것밖에 안 사도 돼? 상품으로 올 건데? 야, 호바, 네가 좀 더 사봐. 아 진영 딱 내가 걸어갈게 할 때 진짜 멋있었는데 진짜 걸어가. 가자 차를 렛츠고! 렛츠고! 고고 씨! 종과 맛있게 잘 먹을게 아이스크림. 아 잘 먹을게 진짜. 종과 잘 먹을게. 자 여러분 장도 다 받고. 네. 아하. 아이스크림도 먹고. 네, 만두 카페가 있어 만두 카페. 우와 야 만두 카페다. 야 한 명 내려 가위바위보. 그럼 뭘 포기할 건데요? 만약에 형이 지어 형이 졌어요 또. 뭐 불그나무 서서 올라오거든요 뭐. 좋다. 오케이 종과가. 쓸쓸하다 저 형 쓸쓸해. 다녀와. 바이바이. 아이고 그들의 희생에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희생에 내가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구나. 이 둘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쓸쓸하냐. 역시 방탄에 7명이 다 같이 있어야 돼. 이 시점에서 한번 그 둘이의 시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Let's go. 형 우리 시작부터 사진 한 장 찍고 시작할까요? 어 그래. 하나 둘 셋 좀 해라. 오야! 아 폭포가 예쁘네. 오! 지민이 놓고 가자. 야 좀 힘들게 하겠다 이거 올라오는데. 어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지민이한테 문자 하나 남겨야겠다. 뭐라고? 큰일 났다 너희. 형 원래 이거 갈 때 노래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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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화양연화 컨셉 사진. 하나 둘 셋.
절대로 지민이와 진영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말자. 꿈나라에서도. 형이 아까 찍어준 거 엄청 잘 나왔어요. 형 기가 막히다니까. 형 포토그래퍼야. 형이 찍어준 거 보여줄까요? 형 기가 막히지. 형 포토그래퍼라니까. 진짜 잘 나왔어요. 진짜 화영연화예요. 맞아, 형 포토그래퍼야. 이거 한번 보여줘. 아니 내가, 근데 문제는 태영이가 가운데. 나옵니다. 히로 형 걸 이러고 갈 거니까. 아 좋아 좋아.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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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together. 도착했습니다. 내가 우리가 묵을 한 산인가. 와우. 와 대박. 와 대박. 와 진영이랑 진이 지금 어디지? 그니까. 민중아. 디카스유. 미안해. 우리 이제 가야 돼. 안녕. 민중이 안녕. Let's go, let's go together. 우리는 아주 차로 아이고. 안전하게. Let's go, let's get it. 가리, 가리, 오, 좋아 보이는데, 좋아 보이는데? 예, 안녕하세요. 오! 차 여기. 야, 우리 할리갈리가 보인다. 나 이걸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Very 현대식. 오! 오! 수영장! 오! 냉장고에 그거 고기부터 넣자. 야, 일단 고기부터 넣자. 여기. 야! 냉장고 안에 카메라 있어. 저 카메라는 진짜 대단한 거 같아. 파체스. 오, 야, 모래방이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자, 여러분,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시간표. 야, 나 도착했으니까 이제 배드민턴 쳐야죠. 배드민턴. 이 둘이 언제 옵니까? 언제 와? 형, 지갑 없어요? 있지. 가방에. 내 가방. 아, 이게 아직 다. 야, 왜 이러지? 형님, 왜? 업어줄게요. 야, 너무 힘들어. 업지 말자. 준비 다 됐어요. 아야, 업히는 게 더 힘들. 야, 업히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업히는 게 더 힘들다고요? 형이 가방 메요. 야, 업히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아니에요. 안 그럴걸요? 뭐야, 진짜 편하다. 이렇게 편할 수 없다. 야, 진짜 편하다. 힘들지? 아니요. 그래서 형이 업어줄까? 네. 야, 진짜. 왜 좀? 저 박지민 목소리 같지 않냐? 진짜 지민이 박지민 목소리 맞는데요? 지민이 형 목소리 맞아요. 아, 하는 게? 네. 방금 지민이 형이 하면서 왔어요. 야, 어쩐지 아까 저기서 박지민이 형 똑같은 목소리 새가 있다 이랬는데. 옳지, 잘한다, 잘한다. 아, 진영! 진영! 아, 무대에서. 아, 진영! 진짜 좋다. 아, 진영! 야, 고생했다, 고생했다. 멋있다고. 야, 고생했다, 고생했다. 신발 벗기가 너무 힘들다. 어땠어요? 걸어오는데. 내가 어땠냐면 오면서 까마귀랑 친구하고 왔어요. 아, 아니, 까마귀 계속 하더라. 네 목소리랑 똑같은 까마귀가 있다 했는데. 와! 조공이라면 화음 넣을 수 있다는데. 조공 까마귀 화음 넣어 봐. 자, 여러분, 여기 우리 달방 야유의 시간표 보십시오. 자, 지금 배드민턴 쳐야 돼, 지금 빨리. 지금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장도 맞고요. 자, 이제 배드민턴을 치면 돼요. 배드민턴 쳐야 돼. 그럼 배드민턴 한번 해보러 갈까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고! 배드민턴 아니야? 가자! 오케이, 좋아! 야, 나 무슨 소리 있지? 야! 진영 불안한데? 아, 이거 불안한데? 이거 불안한데? 그럼 이렇게 던질까요? 아, 그것도 불안한데? 뭐냐? 야, 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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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